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인싸 360에 새로 나온 X4 이 제품 언박싱하고 초기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정을 폴드할 수 있어서 이렇게 찍을 때 정말 편합니다. 위에서 내려보거나 해서 얼마나 잘 찍히는지 해가 지는 순간까지 계속 지금 시간은 7시 23분 해가 지는 시간이죠. 좀 있으면 여기는 안산 노적봉 폭포에 나와 있고요. 그늘막을 제공해서 여기다 자리 피고 리뷰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정을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보기가 진짜 편해요. 위에서 내려보거나 아래에서 봐야 되는 그런 다른 액션캠들하고 다르게 오늘의 영상은 인싸360에 협찬을 받아갖고 찍고 있습니다. 인싸360 같은 경우는 360도 카메라에 특화된 카메라죠. 전체를 다 찍고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내가 원하는 장면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내 얼굴을 찍어주는 카메라가 한 대 필요하고, 그리고 밑에를 찍어주는 카메라가 한 대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이동하면서 촬영을 한다 하면은 그때마다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이런 번거로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찍어놓고 리프레임을 통해 갖고 원하는 곳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빛을 바라는 건 여행할 때, 어디 놀러 갔을 때 여행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거는 인싸 360 카메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카메라를 찍고, 내 얼굴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카메라를 찍고 한 대 가지고 여러 번 찍던지 아니면 두 대 가지고 두 곳을 찍던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인싸 360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대만 서놓고 요 아래 보는 거 하나 쓰고 정면 보는 거 하나 쓰고, 그리고 뭐 바깥에 풍경 같은 것도 하나 쓰고, 좋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360 본품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파우치가 들어있네요. 파우치를 열면 C2C 케이블 하나, 렌즈를 닦을 수 있는 천 하나 있고요. 보호 케이스도 있네요. 요즘 휴대폰 같은 느낌이네요. 뒷면에다가 이렇게 보호 케이스를 장착할 수가 있죠. 괜찮네요. 그립감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설명서, 렌즈 커버가 있습니다. 인싸360 특성상 카메라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 내려놓기도 위험하고 렌즈 긁힘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 하나 주는 거죠. 게임하시다 보면 생명이라고 있잖아요. 한번 죽어도 살아나는 거, 그것처럼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를 주고 있습니다. 고맙네요. 살 때부터 주는 건. 장착을 해보면 떼고 생명 하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렌즈 커버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커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단한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아래 보시면 파란색 점이 붙어져 있습니다. 맞춰주시고 돌려서 딸깍거릴 때까지 파란 점이 아래로 가면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을 하나 구한 거죠. 켜볼게요. 언어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한국어 하고 다음, 위에 다음 누르고요. 그리고 인싸360을 연결을 하랍니다. 내 휴대폰 X4 요거랑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시작, 펌웨어 업데이트부터 먼저 해야 되나 봐요. 인싸360 앱에 연결하여 카메라를 제어하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되고요. 네트워크에 연결하려고 합니까? 예, 연결. 또 새로운 펌웨어가 있네요. 또 업데이트를 하고요. 맨 처음 연결하시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네요. 이제는 휴대폰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얘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래로 미러 설정에 들어가십시오. 색상, 표준, 비비드. 후 편집을 안 하신다면 비비드로 설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비드. 그리고 EV는 밝기거든요. 내가 인물을 주로 찍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밝게, 0.3이라도 밝게 해주시는 게 인물을 찍을 때 유리합니다. 인물은 화사하게 나올수록 좋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해상도를 바꿀 수 있고요. 대부분의 액션캠류하고 비슷한 설정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에이스 프로도 그렇고요. 위에서 내리면 옵션창, 밑에서 올리면은 해상도,
오른쪽에서 끄집어내면은 세팅을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찍어놓은 사진 보는 거는 왼쪽에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갖고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내가 들고 있지만 미리 보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를 눌러서 동영상, 액티브 HDR, 타임랩스, 타임시프트, 볼렛타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싱글렌즈라는 게 또 있어요. 360도가 아니라 반만 이렇게 찍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액션캠 유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360도 카메라에다가 액션캠까지 쓸 수 있다면은 그거만큼 좋은 건 없는데, 어디까지나 사용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잘 나오네요. 에이스 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요 메뉴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면을 보던지 돌려서 바깥을 보던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액션캠처럼 오히려 스마트폰에 가깝네요. 액션캠보다는 스마트폰에 가까운 형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정면 셀피를 하던지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풍경을 찍던지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재밌네요. 스티치라고 해가지고 요 가운데 이 렌즈, 요 렌즈 찍는 게 요렇게 요렇게 찍히잖아요. 이 두 개를 맞물리는 그 구간이 있어요. 맞물리는 구간. 이 정도만 있어도 이 스티치 이 차이는 거의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이질적으로 보이겠죠? 가까이 가면 살짝 보여요. 이렇게. 하지만 수평이 아니라 기울기를 준다면은 많이 차이나 보입니다. 잘라진 게 사선으로 보이죠. 그래서 4K, 4K, 8K의 360도 카메라가 완성이 된 거고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촬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기 아이들이 뛰어놀아, 뭐 고양이가 이렇게 뛰어놀아, 그러면 고양이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고양이한테 맞춘 다음에 오면서 얘를 쫓아가던지 이런 행동들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360도 카메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화면을 전부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놓치는 화면이 없어요. 정말 뜻하지 않게 일이 일어났을 때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 장면을 돌려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물구나무 서는 모습을 딱 앞에서 본 거야. 아니면 비둘기가 물구나무 서는 거를 앞에서 딱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돌려서, 아, 그건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여기가 뜨뜻한 거 보니까 이게 방열판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열을 분산해주는. 그래서 열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봉된 케이스와 같이 동봉된 렌즈 가드는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을 사면은 휴대폰 보호필름, 휴대폰 케이스처럼 어떻게 보면 필수 액세서리를 구성품에 같이 넣어준 거는 제작사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제품인데 또 사자마자 떨어뜨려가지고 바로 흠집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맨 처음에 주는 액세서리들은 모두 다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에는 인싸360X4와 에이스 프로 그리고 포켓3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거, X4의 장점, 그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360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영상 만들 테니까 인싸360에 관심 있거나, 잠깐만요, 안 끝났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드론을 손으로 잡는 것을 설명하면서 인싸360X4, 에이스프로, 포켓3까지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영상을 촬영할 때 얼마만큼 인싸360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 구도를 굉장히 자주 바꾸게 됩니다. 왜 그러면 내가 찍어야 되는 곳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액션캠 같은 경우는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포켓3 같은 경우는 액티브 트랙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쫓아오는 이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인싸360 같은 경우는 모든 방향에 촬영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카메라죠. 포켓3 같은 경우는 360도로 이렇게 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빠르게 지나가거나 끝까지 갔을 때 놓칩니다. 지금 끝까지 갖고 놓친 거고요. 그리고 액티브 트랙이 됐을 때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잘 쫓아오는데 빠르게 갈 때는 대상을 놓칩니다.
라고 했는데 안 놓치네? 야 뚝배기! 엑스포를 사용한다면 놓치는 장면이 없습니다. 뽀여! 뚝배기! 뽀여! 포켓3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상을 놓쳤어요. 아! 에이스 프로는 넓은 액션캠의 화각 덕분에 찍혔어요. 정면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빼기! 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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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죠? 아! 아, 여기가 미끄럽네. 아! 드론을 가지고 손으로 이륙과 착륙하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액션캠인 에이스 프로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륙하고요. 저쪽에 가가지고 손으로 착륙을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착륙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착륙을 해볼게요. 착륙하실 때는 몸통이 일자로 되어 있는 대로 손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넣으시면 안 되고 몸통 방향으로 손을 넣으시는데 드론이 올라갈 수 있게 좀 내려오시고 올라갈 수 있게 손을 내밀고 내리고 있고 내려올 때 살짝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 착륙을 하시면 돼요. 비교해 볼게요. 손으로 이륙하고요. 손으로 이륙하고요. 포켓은 피사체를 놓쳤어요. 저쪽에 가가지고 손으로 착륙을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에이스 프로는 바라보는 곳을 바꿔줘야 돼요. 손으로 이륙하고요. 저쪽에 가가지고 손으로 착륙을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인싸360 엑스포는 모든 화면을 다 저장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원하는 장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거는 확실하게 인싸360의 엑스포가 가장 안정적이네요. 아까 넘어지는 모습처럼 영상을 놓치지 않고 모두 기록할 수 있는 거는 인싸360 엑스포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라기보다 제품마다 특색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제품을 산다 해도 잘만 사용하신다면은 아깝지 않은 돈이 되겠지만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아까운 제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싸360 엑스포에 관심이 있거나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싱글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싱글 모드에서 액션뷰를 사용해봤습니다. 위아래가 조금 눌린 모양이지만 가장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어요. 추천드리는 장면은 인물이나 건물 같은 게 안 보이는 넓은 호수나 아니면 넓은 초원 같은 데를 찍으시면 적당합니다. 싱글 모드의 울트라 화각입니다. 인물의 비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넓은 화각을 가져가기 때문에 인물과 같이 풍경을 찍을 때 좋습니다. 다만 가장자리에 약간의 왜곡이 지지만 그거는 액션캠 고유의 느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화포 광각입니다. 이 광각 화각은 가장 왜곡이 없고 가장 안정적인 영상입니다. 인물 중심의 브이로그를 촬영한다면 대화포 화각이 가장 좋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그냥 봤을 때는 액션뷰랑 울트라뷰랑 비슷해 보이고 대화포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포하고 울트라뷰, 액션뷰 모두 다 다릅니다. 대화포는 왜곡이 없습니다. 액션뷰는 위아래가 눌려 보입니다. 울트라 초광각 모드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액션캠에서 나오는 넓은 화각, 적절한 왜곡. 4K 24프레임의 대화프, 그러니까 광각이죠. 광각 화각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튼 또 띄워볼게요. 현재 대표 액션캠 중 하나인 에이스 프로와 1대1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소리 수음은 둘 다 괜찮았어요. 바람 소리 감소 또한 매우 잘 되고 있고요. 흔들림도 매우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액션캠으로 사용하신다 해도 아쉬움이 전혀 없는 제품입니다. 단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조도에 약하다는 건데 액션캠은 원래 낮에 쓰는 거죠. 지금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저조도 상태에서는 얼마나 찍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따 봬요.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더 달려볼게요. 지금 시간은 7시 23분. 해가 지는 시간이죠. 좀 있으면 점점 많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바람 소리 감소는 X4가 더 좋았습니다. 센서가 작은 X4가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생기는 게 보이지만 손떨방은 X4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둘 다 야간 지원을 하는 퓨어 모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퓨어 모드는 없고요. 액정에서 보이는 거는 에이스 프로가 훨씬 더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촬영분도 그렇지 아니면 요 액정에서 보이는 것만 에이스 프로가 노이즈도 좋고 색깔 표현도 좀 더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X4의 싱글 모드 또한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X4 하나 사갖고 360도도 쓰고 싱글 모드로 액션캠처럼도 써도 괜찮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7시 37분입니다 지금 35분이고요 여기다 올려놓고 지금은 일몰 이후 시간이라 매우 어둡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카메라 모두 다 ISO가 많이 올라가면서 환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에이스 프로 화각에서는 저는 벌써 없어졌어요.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죠. 어디다 놔도 어느 방향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지금처럼요.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편집이 어렵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바꾸듯이 마우스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옆으로 옆으로 밀면서 편집을 하면은 지금처럼 달려가는 모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어두운 시간인데 너무 밝게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물 중심의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인물한테 좀 맞춰질 수 있게 좀 환하게 찍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인스타 360X3를 사용했을 때는 편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스타 360X4가 되면서 편집이 좀 쉬워진 것 같아요. 바로 파이널 컷에 불러와서 지금처럼 편집을 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아니면 예전에도 됐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현재는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비봉 LH 단지입니다. 건설하는 것도 있고 입주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 혼자 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운동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360도 카메라가 아니라면 이런 거는 못 담았겠죠? 네, 이렇게 인스타 360X4 그리고 에이스 프로에 대해서 저조도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아마도 인스타 360X4를 구매하시는 게 더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360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액션캠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방수도 되고 막 뛰어다녀도 안정화 잘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다가 말이 끊겼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앞에 또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또 알려줄 수 있는 게 360도 카메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인스타 360X4에 관심 있거나 인스타 360X4를 구입하셨거나 인스타 360X4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조금만 더 뛸까? 싱글 모드 4K 24프레임이고요 싱글 모드 2.7K 24프레임입니다 1080p 저조도 때는 프레임 수가 낮아야지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45도 정도 가장 길게 편한 각도로 자 여기까지 다 했다면은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이런 거를 가정해 가지고 얘를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기울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나가고 3일 뒤에 인싸360 베스트셀러 이 최대 27% 할인 혜택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모든 물건이 28%까지 할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제품마다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그거 잘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어이 이쁘시네요 두 분 다. 아무튼 그래서 뭐 할인 및 적립 혜택 뭐 라이브 특별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또 할인 혜택 같은 게 있고 또 요거 23,000원짜리 보호필름 이런 것도 주고 자 구매 인증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때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은 인싸360의 제품을 지원받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